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법무부가요, 오늘 옵티머스 금융펀드 사기 사건, 여기에 추가 수사 인력으로 5명을 파견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사 4명을 파견해달라는 중앙지검의 요청 및 대검의 수사팀 대폭 증원 건의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검사 5명의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해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용 및 정관계 비호 의혹에 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애초 이제 여기 그 법무부 입장문에 나온 것처럼 검사 4명을 파견해달라는 중앙지검의 요청 및 대검의 수사팀 대폭 증원 건의. 근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4명의 수사팀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걸 OK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엊그제 다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4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추가적인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대검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10명을 증원시키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국 그 이성윤이 요청한 4명과 윤석열이 요청한 10명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 5명, 그러니까 이성윤의 요청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5명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오늘 그걸 발표하면서요, 향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개편 준비 상황 등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오늘 5명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더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규모, 규모가 이성윤이 요청한 4명과 윤석열이 요청한 10명 중에서 사실상 이성윤이 요청한 규모와 비슷한 5명을 했다라고 하는 이 규모의 문제도 문제지만, 오늘 보니까요, 이 규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오늘 발표된 5명의 면면입니다. 근데 이 5명은요, 알고 봤더니 이성윤이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 명단임이 확인됐습니다. 어젯밤에 최초로 보도된 게 10시 13분입니다.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요, 단독 기사를 올립니다. 단독 기사를 올리는데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검사 명단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가 여부에 따라 수사팀 면면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요, 중앙지검에서 파견을 요청한 검사는 6명 이상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중앙일보는요, 여기서 4명의 검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사법연수원 36기, 37기인데, 첫 번째가 37기, 연수원 37기의 최재순 대전지검 검사인데, 이 최재순 검사는요, 이성윤이 요청한 검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 최 검사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조사를 전담을 해서 그 노승일 부장의 폭로를 이끌어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노승일이요, 이 최 검사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신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최재순 검사가 조금 생각하다가, 대한민국 검사가 이런 사건, 큰 사건 한번 맡고 옷 벗어도 명예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돌직구로 그거를 직진을 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공을 세웠다.
박영수 특검에서 공을 세웠던 최재순 대전지검 검사. 이 사람이 이성윤이 콕 찍어서 요청한 사람인데 오늘 파견 명단 5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성윤이 두 번째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공인회계사 CPA 자격증이 있고요. 금융감독원 조사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서울 북부지검의 남재현 검사. 남재현 검사는 변호사 시험 1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최근에 그 386 운동권 출신의 고려대 삼민특 위원장 출신인 허인회 씨가 녹색 드림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갖고 뭐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를 국회나 정관계에 로비를 하게 해주고 엄청나게 그걸 수주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횡령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허윤회를 구속 기소한 그런 경력의 소유자인데 이 남재현 검사 역시 이성윤이 콕 찍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요. 예, 이성윤이 지금 저 고등학교로 어디 나왔죠? 전주고등학교 나왔죠? 근데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 최종혁 사법연수원 36기 지금 광주지검 검사예요. 최종혁 광주지검 검사 자신의 전주고등학교 후배. 근데 이 사람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사법농단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입니다. 이 최종혁 검사, 광주지검 검사도 이성윤이 콕 집어서 법무부에 파견해 달라고 했던 그 검사이고요. 네 번째 인물은요, 김창섭 청주지검 검사, 연수원 37기 김창섭 청주지검 검사,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이 정권이 야당 시절부터 그렇게 부르짖어온 그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그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 투입됐던 김창섭 연수원 37기 청주지검 검사. 이 검사 역시 이성윤이 콕 찍어서 추미애에게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거는 요 네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이 콕 찍어서 법무부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이 네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은 오늘 다섯 명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다섯 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남은 한 명이 누구냐? 남대주 순천지청 검사입니다. 연수원 37기입니다. 이 남대주 검사는 삼성그룹의 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투입됐던 경력이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 어젯밤 보도를 보면 이 남대주 검사를 이성윤이 콕 집어서 요청한 그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앙일보 기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윤이 요청한 리스트에 이 남대주 검사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젯밤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오늘 옵티머스 수사팀으로 파견이 확정된 다른 지검, 다른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 5명 중에 적어도 4명은 이성윤이 콕 찍어서 이 사람을 반드시 보내달라고 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5분의 4 내지는 5분의 5 전원이 사실상 이성윤이 콕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다. 이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맡았던 주요 수사 경력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건이라든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 정권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그런 대형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더군다나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성윤의 전주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엊그저께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그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추미애한테 윤석열 총장이 요청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다 받아주면 어떻겠는가 이게 추미애에게 그런 주문을 했는데 추미애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면 윤석열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의 안은 거부하고 이성윤의 안만 받아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이성윤이 4명 요청했고 윤석열은 10명 요청했는데 이성윤이 요청한 그 4명과 가까운 5명이고요. 그 5명 중에 적어도 4명,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 5명 전원이 이성윤이 콕 찍어서 이 사람을 꼭 보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얼마만한 그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수사에 덤벼들 것인가. 이 검찰은요, 담당 검사의 수사 의지,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파헤쳐서 이 사회 거학,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거학을 척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투지가 불타는 검사. 아니면 그냥 대충 적당히 해서 위에 잘 보여서 또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이거에 따라서 천지차인데 이게 이제 정관계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이거를 제대로 수사해보겠다라고 오늘 법무부가 5명의 검사를 그쪽에 증언을 했는데 최소한 그 5분의 4는 이성윤이 콕 집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검사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 수사 지휘도 결국 이성윤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향후 이 수사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도 저러니까 저런 정도 수사뿐이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